삼성 전기가 4분기에도 실적이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럼에도 빠졌다라는 것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,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사실 개인들이 이 물량을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기관들이 11월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왔고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탑1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삼성전기거든요.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까지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SK하이닉스, 삼성전기와 같은 우량주들로 하여금 시장을 조금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3%대 강세가 나왔죠. 4거래일 동안 기관들의 순매수가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바닥은 확인이 됐지만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나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좀 모아나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이제 12만 3천 원 단기적으로 왜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길게 잡기보다는 12만 3천 원 부근까지 그리고 손절 거도 짧게 10만 5천 원까지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.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중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은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